와, 전부 다 그냥 해꽃이네요, 사장님. 저기 오리끈은 이렇게 색깔이 네. 이게 노란이 좋은 거예요. 아, 송노란. 근데 네. 색깔은 또 기가 막히네요. 예. 네, 사장님 좋아요. 좋은 거 들고 계시네. 네. 한번 갖다 갖다 빠면 돼. 우와, 사장님 이렇게 바삭바삭해. 입구부터 사람들 엄청 많다. 우와, 사람들 너무 많네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10만 원부터 18만 원까지 가격은 다양합니다. 워커제. 와, 오늘도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커제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남촌 농산물시장 나왔고요. 와, 오늘도 뭐 주차장에 차들로 꽉 차 있습니다. 들어가서 또 어떤 물건 나와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길바닥에 그냥 고추를 말려놓으셨네. 태양초네, 태양초. 이야, 대단하다. 야, 여기 신토불이 사장님한테 왔는데 고추 좋다. 이제 강화 홍고추가 올라오네. 야, 강화도 고추가 너무 좋습니다. 3만원 10kg. 역시 가격대가 좋으니까요 많은 분들 보셔가지고 와, 그냥 막 실어 가시는구나. 신토불이 사장님, 이제 어머니들이 고추를 그냥 막 주워 담고 계세요. 단양고추는 6만원, 사이즈가 아주 그냥 너무 좋네요. 이 고추는 얼마 파세요? 10근에 17만원. 10근에 17만원요? 오, 10근에 17만원. 꼭지가 붙어 있네요, 얘는. 야, 이제 여기저기 고추 막 나오는구나. 태양초. 아주 태양 표시까지 이렇게 해두셨네. 최상품이에요, 최상품. 양파는 박스에 만원. 와, 고구마는 5,000원. 가격이 너무 좋아요. 양파 같은 거는 진짜 너무너무 저렴합니다. 옆에서도 지금 감자 사시느라고 정신없어요. 홍고추 엄청나게 많이 또 팔고 계시네요. 지금 택배 싸느라고 또 정신이 없으세요. 6만원, 이쪽은 65,000원. 이거는 6만원? 제일 좋은 거는 65,000원짜리도 있어요? 네. 야, 충주고추인데요? 요거 17만원에 팔고 계시네요? 야, 17만원에 완전 A급입니다. 이거는 뭐 닦을 필요도 없다. 너무 깨끗합니다, 여러분. 어우, 매운 향이 아주 그냥 가득합니다. 꽃이 딴 겁니다. 네, 그것도 태양초예요. 얼마예요? 그것도 17만원. 17만원? 아, 17만원까지 주시겠네, 그러면? 얘도 17만원이고요. 오늘은 원래 18만원 파는 거야. 아, 근데 좀 싸게. 오, 이렇게 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하지. 와, 완전 과자 같은데? 네, 금방 갖다 빠면 돼. 우와, 선생님 이렇게 바삭바삭해? 갖다 그냥 빠면 돼요? 네, 그냥 오, 야, 너무 좋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굿모닝 농산입니다. 아, 입구부터 사람들 엄청 많다. 우와, 사람들 너무 많네요, 여러분.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쇼핑을 하고 계세요. 원에 66호 왔습니다. 청량은 48,000원에 파시네요, 오늘. 48,000원 청량. 옥수수는 30개에 8,000원. 야, 30개에 8,000원이면 뭐, 와, 이게 30개나 보다. 세일 많이 하시네, 진짜. 만 원도 안 되네, 옥수수가요? 고추가 10만원짜리부터 12만원. 네, 6kg, 600g 기준입니다. 13만원. 요게 13만원짜리가 또 잘 나간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얘도 13만원. 1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네, 15만원짜리. 이렇게 지금 앞에 있고요. 14만원짜리. 네, 14만원짜리 고추들. 태양초라고 말씀하시네요. 18만원짜리. 태양초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이에요. 네, 18만원짜리. 그리고 얘도 태양초 18만원짜리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만원부터 18만원까지 가격은 다양합니다. 한번 가까이에서 조금씩 더 보여드릴게요. 13만원짜리가 또 잘 나간다고 하시네요. 충주 제천고추입니다. 얘가 13만원. 네, 13만원입니다. 네, 꼭지 제거 건고추 13만원짜리. 얘가 또 무난하게 잘 나갈 것 같아요. 또 뒤에 있는 것도 13만원. 네, 13만원. 얘가 지금 13만원이에요. 13만원짜리 오늘 택배로 많이 나갔다고 하시네요. 네,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꼭지가 좀 이렇게 달렸거든요. 꼭지가 달렸고 색이 안 좋은 게 이렇게 한두 개씩 좀 섞여 있어요. 네, 희나리는 아닌데 좀 이렇게 지금 섞여 있는 게 조금씩 보여요. 얘가 10만원. 네, 10만원짜리 한번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10만원. 얘는 12만원. 네, 12만원짜리인데
이렇게 좀 생겼어요. 얘보다는 아마 13만원짜리 구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12만원짜리예요. 얘보다 13만원짜리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색깔도 더 좋고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얘는 제천고추입니다. 제천고추고요. 지금 현재 또 가장 많이 또 팔린다고 하시네요. 얘는 15만원입니다. 이렇게 제천고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안쪽까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15만원. 뒤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제천고추거든요. 얘네들도 지금 15만원짜리. 여기서는 지금 A급으로 조금 많이 잘 팔리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이즈가 다 커요. 15만원. 그리고 14만원짜리. 얘는 건조 상태는 좀 좋은데 좀 작은 거 큰 거가 좀 섞여 있어요. 얘는 충주고추입니다. 충주고추인데 얘가 14만원. 이렇게 14만원에 팔고 있으세요. 그리고 태양초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태양초라고 말씀하시는 고추인데요. 얘가 지금 18만원. 건조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얘가 18만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꼭지 달렸습니다. 600g 기준. 지금 여기에 있는 고추들은 전부 다 600g 기준이고요. 가격은 10만원부터 18만원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또 사장님한테 같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원에 66호고요. 010-3333-2973입니다. 단골상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옥수수 또 많이 팔고 계시고. 야, 군고추 택배 이렇게 나가는구나. 야,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태양초 17만원. 17만원짜리 태양초요? 네. 오, 오늘 두 개 바로 택배로 보내시는구나. 제천거. 네, 제천거. 네. 이게 네. 지금 택배로 지금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요거 택배로 나가는 건데요. 이야. 정말 좋죠. 오, 이렇게 바삭바삭해? 예, 네, 요거는 완전 태양초고요. 완전 과자야, 과자. 과자 같아요. 뚝 자르면 아이고 오래 거라는 게 그 저기 오래 거는 이렇게 색깔이 네. 이게 노란이 좋은 거예요. 아 속노란. 네, 네 그리고 씨가 별로 없죠. 씨가 없고 이렇게 해서 햇빛 쳤을 때 씨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완전 태양초예요. 저 이렇게 했을 때 별로 씨가 안 보이네요. 안 보여요? 네 흔들어도 쓴소리가 안 나고 잘. 네 그리고 요가 태양초는 이거 노랗잖아요. 네. 아 완전 태양이에요. 건조기 안 들어가고? 건조기 안 들어가고. 야 이런 것도 갖고 계시네요 올해는. 네, 태양초는 정말 꼭다리 보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거 안 자른 걸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17만원. 택배비 얼마예요? 택배비 별도 6천원. 별도 6천원? 네. 아 이렇게 그대로 보내주시는구나. 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창고에 이거 많이 갖고 계시죠? 많이 있어요. 여기로 오늘 창고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나 따라와요. 네 오늘 단골상에 사장님 특별히 창고 오늘 오픈해 주신 답니다. 한번 구경 가보시죠. 이렇게 많아요. 와 사장님 고추가 와 전부 다 그냥 핵고추네요 사장님. 핵고추예요. 야 사장님 엄청 많이 들고 계시네. 지금 가격 조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꼭다리가 네. 싼 건데요. 네. 요거는 저기 좀 건조기를 말린 거거든요. 아 건조기 말린 거 6kg. 15만원. 아 15만원짜리. 네. 네 15만원짜리. 그리고 네. 요거는 요거는 꼭다리 안 땅거거든요. 네. 요거는 14만원. 14만원. 예, 14만원, 15만원. 네. 네. 꼭지 안 딴 거는 14만원. 예. 그렇게 지금 보이네요. 이게 봉양이라고. 봉양? 예, 약간 매운 거거든요. 아, 매운 고추구나. 네. 예, 요거는 15만원. 15만원. 예. 이야, 15만원짜리. 예. 네. 이거 얼른 빨리빨리 팔아야 돼서. 네. 빨리 택배를 많이 해주세요. 네. 아, 한번 예. 살짝 보여주세요, 사장님. 자. 오늘 대표적인 거 3개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15만원. 이야, 이 좋다. 봉양. 네. 얘는 약간 매운 거라 그러셨죠? 약간 매워요. 15만원. 네, 15만원. 야, 근데 때깔은 또 기가 막히네요. 예, 네, 엄청 사장님 좋아요. 좋은 거 들고 계시네. 네. 15만원짜리 고추. 이거 그대로 이렇게 보내주시죠? 네,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네, 봉양 15만원. 얘는 얼마예요? 요거는 14만원. 14만원. 네, 얘가 봉양. 네. 14만원짜리 제천입니다. 네. 오, 얘도 뭐 바삭바삭한데, 사장님. 바삭해요. 네. 네, 나쁘지 않은데요. 깨끗하네. 깨끗하고 좋아요. 600g 기준 우리 14만원까지 주신다는 거죠? 네. 어이구 사장님 고추 좋은 거 많이 들고 계시네. 요거는 13만원. 네. 13만원. 얘는 꼭지가 달려서 그런 달려 거잖아요. 어, 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14만원부터는 고추가 사장님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15만원짜리는 뭐 더 좋고 제천고추 13만원짜리 보여드렸고요. 꼭지 달린 거 13만원.
14만원, 15만원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요. 사장님한테 또 구입 원하시는 분들 또 전화 많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고추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촌 농산물 시장도요, 좋은 고추들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금 고추 보여드린 사장님은요, 단골상회입니다. 010-4396-3090. 사장님 또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고추 택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이거 고추 택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거는 수원으로 가고, 이거는 서울로 가고, 이거는 서산으로 갑니다. 부흥상에 왔습니다. 부흥상에 사장님 오늘도 뭐 핵고추 그냥 엄청 많이 갖다 놓으셨네. 부흥상에 사장님이 홍고추 가장 많이 갖고 계시네. 야, 전부 또 단양고추가 많이 보이고요. 단양거는 6만원. 야, 단양고추입니다. 6만원. 어이구, 얘는 진짜 빨갛네. 고추가 좀 색이 좀 다르죠. 얘가 좀 많이 좀 빨개요. 얘가 6만원. 그리고 충주고추는 65,000원 이렇게 해서 팔고 계십니다. 오늘 부흥상에서는 건고추 14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팔고 계시네요. 꼭지 달린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4만원. 관심 있으신 분들 부흥상에 또 오셔가지고, 아니면 또 사장님이랑 상담하셔가지고 고추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14만원에 꼭지 달린 거 팔고 계세요.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14만원입니다. 충주 단양에서 홍고추가 그냥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흥상회입니다. 010-2032-5241. 너무너무 저렴하네요. 너무너무 이뻐요, 느타리 버섯이. 이야, 오, 여기는 꼭지가 달렸는데 12만원 팔고 계시네. 12만원, 이거는 12만원, 이거는 꼭지 안 달린 건 13만원. 아, 13만원요? 아, 오늘 이거는 12만원? 12만원에 판다고요? 네. 아, 예, 얘는 어디 고추예요? 아, 충주 거네. 꼭지 달렸는데 12만원에 이렇게 파시네요. 얘도 또 가성비로 괜찮을 것 같네. 네, 너무 좋죠. 네, 색깔이 다 비슷비슷하네요. 아, 예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12만원, 그리고 13만원 이렇게 파네요. 얘는 13만원. 조금 이렇게 섞여 있긴 한데, 작은 거 큰 거, 얘는 13만원. 12만원짜리 얘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또 연락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쪽까지 한번 더 꺼내 볼게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고추들 12만원짜리, 13만원짜리, 그리고 12만원짜리. 네,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 010-3705-9356. 네, 9356입니다. 010-3705-9356. 핵고추 12만원. 네,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 사장님하고 한번 연락 한번 해보세요. 가성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장님, 오늘 홍고추 얼마에 나왔어요? 홍고추 요거는 6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6만원. 6만원? 네, 6만원, 20kg짜리. 요거는요? 요거는 청양. 네, 청양고추. 요거 20kg 12만원. 12만원? 네. 20kg에 12만원. 그럼 다 똑같은 가격이에요? 예, 6만원. 6만원. 또 얘는요? 다 6만원. 아, 전부 6만원이었구나. 네. 전부 6만원, 20kg 기준 6만원에 팔고 계셨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샤인머스켓 복숭아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는 얼마예요? 2만원 드릴게요. 아, 2만원요? 송산포도 2만원, 15,000원. 가격도 이제 송산포도도 2만원 초반대로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좀 먹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야, 그럼 뭐 포도 2만원이면 뭐 괜찮겠다. 네, 2만원이면 진짜 갑자기 포도가 엄청 떨어졌다. 네, 자두가 딱딱하고 노릇노릇하고. 아, 12,000원에 주신다고요? 아, 그럼 또 사야지. 예, 12,000원에 주세요, 사장님. 손잡이 좀 만들어주세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가성비로 오늘은 샀습니다. 다음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성비로 구입했습니다. 인천 남촌 농산물시장 영업시간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포도 시즌 다가와가지고 포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장, 다음 여행지에서 구독자님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